대한민국 여자 솔로를 논할 때 이분을 빼뜨리면 안 되죠? 저랑 세례명이 같은 마리아.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자 보컬 화사입니다. 여러분들 즐기셨어요? 이영지의 레인보우 모두 소리 질러!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앨범 발매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아, 예스, 땡큐. 감사합니다. 어색해. 아니 서로 낯을 잘 가려가지고. 낯을 엄청 가리세요 생각보다. 저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근데 화장... 저도 진짜 낯을 엄청 많이 가리는데 영지 씨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낯을 가렸어. 응, 진짜. 어떤 점을 보고 혹시 그렇게 좀 생각? 아니 그 낯을 가리시는 분들의 정적이 있거든요. 그 뭔지 아세요? 있어요. 그 마가 느낌. 뜬다고 하죠. 네, 마가 뜬 네. 느낌.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보자면 저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했는데 그 실루엣이 저한테 오 이러고 한 몇십 초를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닫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던 추억도 있고요. 맞아요. 초면이 아니라 네, 전에 맞아요. 이제 다른 네. 유튜브 뵀었죠. 프로그램에서 뵀었던 네.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네. 감사합니다. 은재 씨 진짜. 오늘의 느낌은 좀 어떨까요? 제 초보 MC로서의. 아 근데 아니에요. 근데 영지 씨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그죠? 네. 저 영지 씨 뒤집어 놓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진짜. 아 근데 진짜 영지 씨 너무 매력적이세요. 정말 이 자리는. 너무나도 또 무게가 느껴지는 또 자리이기도 하고. 그쵸. 근데 영지 씨라면은 I love my MC. I love my MC. 아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오 맞다. KBS의 새로운 프로그램 촬영을 이번에 들어가셨다고. 맞아요. 이번에 이제 나라는 가수라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비긴 어게인을 제작하셨던 이제 제작진분들이 모이셔서 KBS에서 이제 새롭게 또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버스킹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각성이 확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참 퍼포먼스나 이런 댄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랑 많이 친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좋아하던 노래에 대해서는 조금 멀어져 있었더라고요. 본질에 대해서 조금 멀어져 있는. 네. 이래서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지 하면서 엄청난 각성을 하고 왔어요. 언제 혹시 방영 예정인가요? 한 11월? 아, 11월이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10월, 11월 이랬던 것 같아요. 챙겨봐 주실 거죠, 여러분? 네. 그렇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레인보우 위에서 팝송 준비하셨다고? 아, 네. 이제 또 이제 이 영지 씨의 또 첫 레인보우 1화에서 또 영지 씨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속보를 들었어요. 완전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번 그럼 들려드려볼까요? 노래도 잘하고 예쁘고 그리고 뭔가 그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어요. 사람 자체가 주는 안정감? 심스 침대 같은 그런 뭔가를 푹 안겨버리고 브랜드 말하면 안 돼요. 아우 그러세요. 너무 초짜예요. 죄송합니다. 이영지의 감사합니다. 좋다. 언니는 되게 사람이 편안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맞아요. 옆집 언니로 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언니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데뷔 11년 차. 실해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아니, 화사님을 제가 한 중학교 때, 그때 마마암으로 데뷔를 하셨던 진짜요? 것 같은데, 11년 전이면, 릴릴릴릴릴리. 초등학생이네요. 진짜요? 네네네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영지씨. 요거 하실 때, 아니요, 영지씨. 아니요, 현실을 부정하셔도. 영지씨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아니요. 솔직히 말해요. 아니요, 현실을 부정하셔도. 아니요.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아름아름 마마무는 굉장한 보컬 그룹이다. 보컬 일장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초등학생한테까지 돌았었는데요. 저는 걔 중에도 화사님 솔로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무래도 마리아인데요. 이게 무려 중국에서 15억 뷰를 기록했다고 해요. 조사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화사님이 뭔가 그 애처로운 마리아 그 노래가 약간 뭔가 아름답다라는 화사님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인 감사합니다. 것 같아서 요 노래 한번 챌린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죠.
영지 씨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유. 어떠셨어요, 제 춤사위? 춤사위. 아, 근데 영지 씨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춤 너무 잘 추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 무대에서 이렇게 잠깐 보고 추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 화사님. 너무 좋네요. 우리 그러면 신곡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이 노래에 저도 발매하시자마자 정말 좋게 잘 들었는데요. 네.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화사님이 생각하시기. 이 곡을 다 설명해주는 딱 구간인데 I wanna go hard, I wanna go on, I wanna do some crazy라는 구간이에요. 네. 처음에는 되게 서정적으로 곡이 시작을 하는데 그 구간에서부터 이제 화사 모드로 바뀌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좀 너무 싸이 느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 싸이님의 네. 채취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또 거짓말이긴 한데. 아, 그럼요. 처음에 이제 싸이 오빠가 하늘에서 선물을 내려주신 것 같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맡겨보고 싶었어요. 완전히. 네. 너무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곡은 네. 선물이 맞습니다. 아이튠즈 7개국 앨범 차트 1위. 박수. 아, 네. 이 곡은 정말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네. 내려준 선물 같은 곡. 네. 나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사님의 나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